코 익히면서 칠 필요가 없고. 그리고 또 제일 많이, 저도 우리 프로들한테 레슨할 때 주의해야 될그 용어들 중에 하나가 헤드업하지 말라는 건데요. 대부분 여성 골퍼들이 남편한테 공을 배웠을 때 보면은 다 헤드업 안 하고 일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공을 맞추고요. 남편들은 주로 레슨할 때 머리 들지 마, 공 끝까지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생기는 많이 부작용인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척추축이 고정이 돼서 회전하는 게더 중요하지, 공을 끝까지 보려다 보면 자꾸 회전이 막히게 되고, 피니시 때 몸에 회전이 안 되니까 스피드가 안 나는데요. 오래전에 뭐그 아니카 소렌스탐도 그렇고 뭐 데이빗 두발도 그랬었고, 이제 월드 랭킹 넘버원이라는 사람들이 다 가슴이 고개도 이만큼 돌아가면서 공칠 정도로 이 척추각이 안 변하는 게 중요하지, 고개를 끝까지 받고 있는 게 절대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뒤통수를 중심으로 몸이 약간은 좌우로 스웨이가 될지언정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, 그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. 대부분 여성 골